아무래도 굶으면은 살이 빠질 거라는 여자들만의 착각이 조금 많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을 다시 입게 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산화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 3위를 차지한 정여숙입니다. 체지방률은 18.2% 정도 감량을 한 걸로 나왔고요. 챌린지 시작하기 전에 한 65kg 정도, 끝날 때는 47kg가 되었습니다. 체중은 한 16kg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가 셋이나 있다 보니까 사실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저희 언니가 다이어트 챌린지 해서 한 10kg 정도 감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좋은 기회가 있으니 한번 너도 도전해봐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첫 아이 임신했을 때는 44kg에 이제 임신을 했는데 나중에 출산할 때는 70kg에서 출산을 했거든요. 우선적으로 식습관도 그렇고 아무래도 탄수화물 위주로 조금 식사를 좀 많이 하거나 빵이나 뭐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좋아했던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움직임도 조금 많이 없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체중이 조금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몸이 엄청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발이 엄청 무겁거든요. 헬스팩을 먹으면은 발이 일단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가벼워요. 출산을 해서 그런지 복부에 살이 정말 집중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운동을 했더니 전신적으로 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입고 있던 남방도 맞지 않았었어요. 이 팔이랑 복부가 전혀 맞지 않아서 그냥 농수에다가 넣어놨는데 오늘 꺼내서 입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조금 적게 먹거나 아니면은 한 끼 정도 굶는 정도? 근데 절대로 굶어서는 살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한 배출하는 것도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화이버지를 꼭 챙겨 먹었습니다. 확실히 다음날 생활하기가 편안하더라고요. 사실 제품을 계속 꾸준히 먹으면서 건강하게 몸을 조금 유지하고 싶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 5기 탑4 신희정입니다. 챌린지 시작 전에 한 달 전에 71kg로 시작을 했고요. 챌린지 마지막 체중이 48kg. 체지방은 18.0% 됐습니다. 네,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운동 루틴은 일단 등산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운동을 빠지지 않고 했던 거는 러닝하고 계단 타기, 스쿼트, 캐트벨 스윙을 했는데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일단 앞서 챌린지 참가했던 이제 친구가 있는데 진짜 도움을 많이 줬고 용기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좀 힘이 많이 되어줬습니다. 이제 서른 넘어가면서 계속 체중이 조금 조금씩 불어와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어떤 습관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뉴트리미엘 액티브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고요. 포만감이 오래가서 등산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이고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을 다시 입게 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즈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유산화 제품 꾸준히 섭취하면서 유지를 오랫동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유산화 헬시 라이프스타일 챌린지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화이팅! 화이팅!